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하여 주여.
계명을 낭독 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에게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가늠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이 나갈 길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입니다. 저희는 주님 앞에 나올 만한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셨기에 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영접해 주신 주님을 믿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번영을 바라면서 저희들은 게을리하며 살았습니다. 남은 비난했지만 나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 섬겨야 했지만 저희들은 게으름을 품은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주님께 붙어있고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생명의 성령, 주님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주여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임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천국 생명, 영생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 예물과 정성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여기에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오늘은 영생에 대해서, 영생이 무엇일까? 영생이란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을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는 것,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고 경험을 깊이 한다, 깊이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깊이 경험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영생을 누린다 그러면, 누린다는 말은 맛본다, 즐긴다, 엔조이한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즐기고, 예.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즐기며 살기를 원하시죠. 3절 한번 성경 같이 읽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머리로도 알고 체험하고 맛을 보지요. 야, 이거 정말 맛있고 좋구나. 이게 정말 평화롭고 기쁘고 은혜가 넘치고, 쉬운 말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세요. 성령 충만을 항상 맛보고 사세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기쁘지요. 평화스럽지요. 성령의 감동이 있지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기도가 잘 돼요. 기도할 마음이 있지요. 예배도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경험이 되니까요. 그래서 영생을 맛보고 오늘도 내일도 살리라,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영생 13절에 또 나와 있죠.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영생의 하나는 기쁨이에요. 기쁠 것이 뭐가 있냐? 뭐가 좋다고?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애기들만 기뻐한단 말이에요. 애들은 그냥 발을 깜중깜중하고 그냥 뛰어다니고 웃어쌓고 막 그러거든. 그때가 잘 생명력이 강해서 그때는 뼈가 부러져도 금방 붙고 아파도 금방 낫고 막 생명이 계속 막 자라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특징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생은 주님의 기쁨, 우리가 그 기쁨을 충만히 갖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 더 바라보시면, 더 의지하면 더 충만함 주실 줄로 압니다. 예. 14절 15절이에요.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사오며.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와 생명의 씨앗이니까 말씀을 주어라. 읽든지 암송하든지 잘 듣든지. 그래서 말씀 먹이는 엄마이 좋은 엄마죠. 물론 밥도 먹여야 돼요. 말씀을 넣어주는 엄마, 좋은 교사.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양식이고 영혼의 양식이니 말씀을 넣어주죠. 우리 리더나 교사들이 뭐세요? 어떻게 하든지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굳세어지고. 그러니까 말씀 받으면 하늘나라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14절에 세상은 뭐다지요? 미워한다. 왜? 소속이 다르니까. 이질감을 느껴요. 괜히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했어요. 믿음 갖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괜히 믿는 사람 꼴보기 싫어하고, 네가 뭐 특별하냐? 그렇게 또 눈총을 주고, 조그만 잘못하면 집사가 그러냐? 뭐 이런 말하고 막 괜히 비방하고 싫어하고 미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들의 속성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죠? 15절.
예수님의 기도가 11장에 다 나와 있죠. 세상에서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세상이란 단어를 한번 볼까요? 세상이란 단어를 성경에 가끔 나오는데 세상은 그냥 말 그대로 월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 없이 인정 안 하고 우리끼리 산다 그겁니다. 만물의 주인이고 세상 만드신 하나님은 제외하고 지금 현재 세상이 그러지 않아요? 신문에 뭐 하나님 같은 거 내면은 아주 그냥 부담되게 생각하죠. 교과서에도 하나님이란 말이 없죠. 뭐 어디서도 그런 말하면 싫어하죠. 그냥 하나님은 빼놓고 우리끼리 예.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믿는 사람 미워하고 핍박하죠. 그러면은 세상에서 떠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뭐 기도이나 수도원에가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사명이 있어요. 영생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하는 거지요. 예. 16장 33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예, 한번 같이 읽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은 환난이 많다. 왜? 뭔가 경쟁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겨야 되니까. 또 인간의 마음에 자기 욕심과 이기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살아도 갈등이 많은 집. 그렇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런 또 경쟁심. 보통 부부간 갈등이 10년은 갑니다. 10년 가도 안 끝나지요.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내 자존심 네 자존심 해가지고 이게 딱 결정이 되면 좀 편안한데 서로 그냥 경쟁심 싸움을 하면 10년이 가도 이게 해결이 안 되죠. 아마 우리 중에는 30년 가고 나이가 환갑이 넘었어도 아직 그 해결 안 된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진가 봐라 하고 이 환란 얘기 트러블. 자, 환란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볼까요? 자, 환란이라는 단어는 뭐냐? 트러블을 영어로 그러는데 뭔가 지금 서로 고장이 났죠. 부딪히고 고장이 나고 공경에 빠지고. 세상은 환란이다. 동의하신가요? 애들은 그런 말 안 하겠지. 애들은 자기들 세계만 보니까 세상 좋아. 꽃도 있고 뭣도 있고 좋지. 그러지. 살아볼수록 쉬운 세상이 아니잖아. 살아볼수록 거짓말도 많고 속임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해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할 거다. 예수님 말씀. 옳지요? 환란 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또 그 다음 말씀하잖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세상을 회복하고 속죄하고 새 생명 주고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을 만드신 예수님. 그래서 세상에서 환란 당하나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담대해라. 더 큰 믿음을 가져라. 오늘 여러분 세상 끝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장은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마지막 떠나면서 마지막 기도예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죠. 여러분 세상 딱 임종때가 됐는데 그때 뭘 요구할 것이 못 있어요. 그때 뭘 사달라 하겠어요? 사면 또 못해요. 세상 떠나는데. 보통 사람들은 김치국 한 모금 달라. 아니면 시원한 콩나물국. 건더기는 못 먹으니까. 그거라도 한번 목을 세워요. 어떤 사람도 막걸리 좋아해갖고 한 잔 갖고 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마지막 갈 때는 세상 끝밖 필요 없습니다. 그건 뭐 돼요? 17장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은 하나님하고 연결해야죠. 하나님 찾아야죠. 이제 다 놓고 하나님께 가는데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아버지요,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전혀 여러분은 지금 감각이 안 올 것 같은데 내가 죽기는 왜 죽어 지금 그러신 겁니까?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영생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연결해야죠. 세상은 요한복음에 그래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미 심판이 확정됐다. 이 세상은 너무 인간들이 교만하고 죄가 많고 문제가 있어서 이건 심판받아서 멸망이다. 계시록의 결론도 그래요. 너무 세상에 미련 갖지 말고 거기다만 다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17장 16절 17절 진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단 말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남 따라가지 마세요. 누구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천국을 향해서 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를 따르고 성경 따른 게 뭐냐? 쉬운 예로 음식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가 쭉 나오죠. 31절까지 나오는데 끝에 가서 그래요. 먹을 거리를 지정해줘요. 먹거리. 이거 먹어라. 창조의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나무. 그러니까 뭐 과일이든지 채소든지 곡식이든지 주로 그런 거거든요. 그거 먹으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 원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음식도 성경대로 먹는 게 이게 복된 길이다. 어떤 분이 그래요. 채소를 생으로 먹고 과일을 생으로 먹으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좋은 세균이 생기고 장이 좋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이 좋아지니까 피도 좋아지고 온몸이 좋아지고 굉장히 이걸 강조하더라고. 의사가 그래. 많은 사람을 고쳐보니까 뭐 수술하고 이런 건 좋은데 성인병, 뭐 암이다, 뭐 간장 질환이다, 고혈압이다, 당뇨다. 오래된 병은 이거 수술 잡고 될 일이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창세기에 하나님의 원리가 나왔었다. 빛을 지었어요. 이게 햇볕을 좀 쬐라는 거예요. 햇볕 쬐을 때 우리 몸에 뭔가 들어와서 이제 세포 안에서 뭔가 활동이 일어나고 영양 흡수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흙을 창조했어요. 흙에서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흙에서 나온 건 먹고 흙을 좀 만져라. 옛날 어른들은 거의 하루에 많은 시간이 풀을 뽑고 흙을 만지고 발에 가서 흙을 만지고 논에 들어가고. 이 의사는 보니까요, 자기가 40년째 의사했는데 내가 그 방송 들어보니까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고 맨발 벗고 자기 아파트에 놀이터가 모래가 깔아졌다네. 거기를 30분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해. 그 다음에 병원 가서는 점심 먹고 테니스장 옆에 있다네. 테니스장 가갖고 테니스장 구경하면서 가세를 뺑뺑 돌아. 맨발 벗고 그것도. 그것도 부족해갖고 저녁에 또 집에 오면 또 놀이터 가서. 야, 난 하루에 30분만 하려고 하는데 그냥 반은 3번씩 하는 거야. 우리 몸이 전부 전기로 됐거든. 이 심장이 전기해서 이렇게 해줘야 심장이 뛰니까. 정전기, 전기가 있는데 몸에 나쁜 전기가 땅에 닿으면 바로 싹 빠진단 말이에요. 흙이란 게 참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막
전부 포장해갖고 막 있지. 나도 지금 옛날식으로 구들방하고 어? 벽도 흙으로 하고 단칸방 해주니까 거기서만 살아보고 싶어. 참 짓기는 쉽지 않겠지만 뭐 다른 거 부럽잖아. 건강하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양반이 그렇게 하더라. 자기가 경험하고 한 이야기예요. 채소 아까 말했죠. 아침에는 반드시 생채소 싸먹든지 쌈을 하든지 불에 안 익힌 거 생으로 먹는다. 현미를 물에다 한 몇 시간, 7, 8시간 이렇게 불린 다음에 그냥 먹기는 그러니까 그걸 믹서에 갈아서 그거 한 잔 마신다. 자, 그거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피를 깨끗이 하는 길인데 병을 고치기보다는 삶의 습관을 고치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닭이나 돼지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우리 안에 가둬놓으면은 이놈이 그냥 엄청나게 그 그림을 한번 먼저 볼까요? 엄청나게 가둬놓고 인공적인 사료를 넣어갖고 먹이면 이놈이 막 그 똥 냄새가 막 1km까지도 날 정도로 독하고 냄새가 나단 말이에요. 건강할 수가 없지. 그 이놈이 이제 죽으려고 그러니까 뭐 AI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자기 집 뒷산에서 그냥 이왕 죽으려고 풀어버렸어요. 다 건강해지고 잘 크고 병도 안 걸리더란 거예요. 그렇게 산 속에 사는 놈들은 냄새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지요. 자기 대변 냄새가 심하면 장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쁜 비리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변이 좋고 냄새가 안 나면 장이가 피가 깔끔한 사람이에요. 옛날 임금님이 응하하면 어쨌습니까? 다 검사하고 심지어 맛까지 봐야 돼요. 임금님이 너무 중요하니까 몸에서 나온 거니까 다 세밀해갖고 약을 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자연으로 가면은 금방 좋아져. 우리도 너무 인위적인 걸 많이 먹고 인간이 뭘 만들고 가공하고 밤나 해도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은 자연 그대로가 더 좋아. 그대로 살면은 그냥 엄청 쉽게 좋아지더란 말이에요. 자, 오늘 또 하나, 이제 마음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은 다 지어놓고 안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그 원리를 따르고 주님 의지하고 안식을 누리고 쉼을 가져야 되는데 뭔가 인간 중심에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쉬지 못하고 살지. 사람아, 사람이 이 세계를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네 몸 만든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 살면서 왜 하나님은 죄하고 살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 좀 남하고 좀 다르지만 그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됩니다. 외과의사 전홍준 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분이 기독병원에서 전문의를 따고 의사된 지 지금 43년째가 되더군요. 조대의대에서 교수도 오래 했어요. 그래, 응급환자, 수술환자는 현대의학이 도움이 됩니다. 만성질환은 어렵디다. 그러면서 자기가 암 수술도 하고 뭐 야호 수술 오래만. 수술한 사람이 또 재발해 와갖고 또 수술하고 중환자에서 죽고 그거 볼 때 굉장히 자괴감이 느끼고 속이 상하고 뭐 사람이 뭐 건강이지만 자기도 보람 느끼고 기쁜데
엄청 자기감을 느끼고 봅니다. 그러다 자기가 자연의학 책을 보고 일본도 보고 뭐 인도 것도 보고 또 자기가 또 이제 나중에 또 거기를 가서 보고 막 하면서 이분이 이제 굉장히 그런 음식 같은 거, 운동 같은 거, 흙 만지고 막 마음 편히 먹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다른 의사들은 좀 이렇게 하는데 현대의학도 인정한다. 좋은 점도 많고 응급처치 수술하고 좋지만 아까 그런 성인병 같은 데는 그건 다가 아니다. 몸 전체를 봐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자연으로 가야 된다. 아까 그분이 하루에 세 번 흙을 받고 아침은 꼭 현미 간것하고 채소 먹고 그렇게 한 3주만 하면은 피가 깨끗해지고 피검사 해보니까 벌써 장이 좋아지고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의 원리를 안 따르고 인간의 지혜 갖고 인간 방법으로 진리를 따르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예. 피가 오염돼서 다 문제, 온몸을 피가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온몸에 쓰레기 날라놓으니까 안 돼. 피가 깨끗해서 온몸에 나쁜 것, 병균 다 잡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피가 오염된 것이 혈압이 되고 당뇨가 되고 간질환되고 암도 되고 우울증도 되고 다 그렇게 말하더라. 그러면서 물이 졸졸졸 흘러가면은 맑은 물에 가면은 해충이 없는데 물이 고여있고 물이 상하면은 거기에 막 목이 벌레가 막 생기고 베린다 이 말이에요. 레이기에서 보니까 생명은 피라고 그랬잖아요. 피가 깨끗하면 다 좋아지는데 피가 타가고 피에 기름기가 많고 피 속에 찌꺼기가 남아있고 피를 정화 못하니까 문제예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자연적인 그런 것 중에. 그래서 피를 깨끗이 하려면 생채소 먹어서 장내 효소를 만들어라. 흙을 잡고 만져서 정전기나 전자파를 제거해라. 마음가짐, 명상하든지 기도하든지. 이제 마음이 가장 또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세상을 탁 만들고 좋다, 보기 좋다는 말 7번 하셨어. 하나님의 창조, 이 꽃들 얼마나 예쁜가. 보기 좋지. 그런데 병든 사람은 뭐냐? 꼴 보기 싫다, 그렇게 나와. 그냥 식구들도 꼴 보기 싫고, 이놈도 보기 싫고, 저놈도 보기 싫고, 다 보기 싫은 거야. 이게 병이 드니까, 마음이 병든지 몸이 병 안 들거든요. 혹시 꼴 보기 싫다 마음 가진 사람이 있으면 꽃을 보고 회개하고 꽃은 보기 좋잖아.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고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창조하신 하나님 진리신 예수님 예수님은 엄청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 주셨잖아. 예수님 바라보고 세상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집에 창문을 열면은 어등산 자리에 누가 코스모스를 심어놨어요. 코스모스 보면은 참 이뻐요. 바람이 안 들어. 나도 모르게 자연히 마음이 좋아지고 얼굴에 미소가 온다. 그 꽃 몇 송이가 그래요. 여러분, 좋은 걸 봐야 되지요? 예. 누군 미워하고 원한 심고 고민하고 노심초사 그러고 병 가진 사람 병 고민하고 병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병 붙들고 살고 그건 태어나기 어렵습니다. 애간장이 타면은 장이 지금 문제가 있잖아. 장의 점막에 문제가 오죠. 장이 안 되니까 피가 오염되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최고의 생명, 영생을 맛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하나님의 생명, 기쁨을 주시죠.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영생 얻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세상은 문제가 있어요. 트러블이 많아요. 그들을 세상에 보존시키고 이제 정확한 것은 보내는 겁니다. 이 문제가 많은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보내서 너희들도 영생을 얻어라.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이 땅만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라. 이 사명입니다. 사명. 자, 오늘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사야 53장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우리의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병을 짊어져 주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해석해 놓은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과 저주를 짊어지신 겁니다. 십자가로 죄사함 받았고 대속의 은혜 받았고 병고침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을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미 나음을 얻었다. 믿어야 되고 신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은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떤 할아버지가 아까 의사 말이에요. 암이 심하게 와서 80된 분이야. 그 자기가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식들이 밖에서 짜증을 내더래. 다 죽어간 양반한테 뭔 설교를 하시고 쓸데없는 이야기 합니까? 근데 할아버지는 잘 들어. 아, 계시라고. 그러고 할아버지 마음 편히 가져야 됩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써줘. 그 성경 구절을.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 싹 없애버렸습니다. 다 된다. 병도 예수님이 다 치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다니냐면 사람마다 다는 말이 어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없애버렸다. 내 병도 다 없애버렸다. 나한테 영원한 천국 생명을 주었다네. 아, 이 양반이 순진하게 다니면서 그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6개월이 되니까 사람 말이란 게 중요한 거야. 어이 내 죄를 다 없애버렸다. 내 병도 다 없애버려.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로 놀랍게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좋아졌다고 막 할아버지가 전화라고 막 세상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받은 큰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사하고 우리의 병도 다 고쳐주고 우리 생명도 회복하고 영생을 주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 1절을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일 먼저 기도해요.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영화롭다는 단어. 그 말이 조금 좀 우리가 봐야 되죠? 단어를 한번 봅시다. 영광이라는 단어. 훌륭하다. 명성이 높다. 영예가 있다. 가치가 있다. 뜻이에요. 최고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훌륭하신 분.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렇죠? 하나님은 최고 사랑이 많으신 분, 최고 가치가 있는 분.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겠어요? 그런 칭송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영광 돌리는 거.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창조했고
그러지 못하니까 다시 구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영광 돌린다. 우리가 저걸 지금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옵니까? 왜 예배드린가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사업에 참여하도록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드려야 되지요. 예.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 1년의 감사. 근데 여러분 딱 추수감사 하면은 나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 나는 지금 억울함만 있고 힘든 것만 있고 내 인생에 감사가 없어. 아직은 안 돼. 좀 이 일이 좀 잘 되고 뭐가 좀 되면 그때 감사하지.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있을수록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감사하면 마음에도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지요. 우선 세상만 보지 말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신 예수님. 내가 사는 거 하나님의 생명 주셨고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 유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의사들도 그래요. 숨을 쉬어야 사는데 숨 쉬는 것이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되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밤에 잘 때도 숨 쉬고 이게 생명으로 사는 거. 잠자도 내 심장이 뛰는데 이 혈관의 길이가 지구 한 바퀴 넘는다고 그러잖아. 그걸 이게 누른다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다. 피가 흐른 거 이것도 하나님의 생명의 특별한 은총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총이죠. 당연히 감사해야지. 내가 이만큼 만든 것도 아니고 기여한 것도 아니잖아. 내 산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 죄에서 구원하게 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하신 그것도 엄청난 은혜. 부활해서 영생 주신 것도 엄청난 은혜. 천국의 상속자가 생긴 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물론 살면서 좀 손해본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비교할 것 없지요. 하나님 앞에 와서는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주의 은혜고 하나님 나 같은 지인군 감사합니다. 감사를 내 것으로 확증하고 내 삶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 손해가 아닙니다. 감사는. 찬양으로도 감사하고 말로도 감사하지만 내가 어렵고 다 힘든 사회를 있지만 여기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내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생명을 더해 주실 거다. 이 믿음의 고백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내 일생의 본분 당연히 해야 할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감사와 찬송을 진심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을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주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라.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저희 안에 깊이 임재해 주시고 충만히 임해 주시고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심이 오늘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